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957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13일 오전 10시 50분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제넥신을 이제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제넥신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제 제목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제넥신과 HLB를 주목하는 이유. 제넥신 주주들 분들에게도 HLB를 알려드렸어요. 자, 코스닥의 대시세다. 이 코스닥의 대시세를 이끌 것은 바로 제넥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이번 코로나 폭락장에서 하락을 마쳤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허풍이 아니에요. 이 바닥을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맞춰냈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제넥신이 시가총액 10위였나요? 그리고 이제 HLB도 이제 바닥권에서, 자, HLB도 그때 당시에 뭐, 잠깐 추가를 해서, 주식, HLB가 그때 당시에 이 바닥권에서 최저가를 찍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저가를 찍는 모습에서, 자, 여기 어떻게 더뺄 것인가? 이 지금 부근이 굉장히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코스닥을 나타내줄 수밖에 없는 주식 종목들이 다 요런 부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HLB가 이런 모습을 보였고, 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자,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이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보고, HLB도 그런 느낌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런 느낌이고, 자, 제넥신을, 그때 당시에, 제넥신도 이곳이었죠. 자, 제넥신도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자, 주식으로 가서 추가 말고 시젠. 그때 당시에 시젠이 뭐 시가총액 4위인가 막 3위 뭐 5위인가 막 그랬을 때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충분히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상승이 나오면서 이 코스닥을 떠받치고 있었고 뭐 CJENM 뭐 CJENM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갭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세요 이 CJENM도 코스닥을 떠받치는 정말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무조건 드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 이제 지금 코스닥의 대시세를 내고 있어요 자 지금 코스닥의 대시세는 지금 예견된 것이고 그게 HLB 제넥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뭐, 요런 지금 종목들에 이 수급이 몰릴 거예요. 지금 시젠이 아니에요. 시젠도 물론 잘갈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시젠이 하락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넥신, 이제 뭐, HLB가 이렇게 코스닥 대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올라와 주고, 자, 그리고 제넥신도 이제 뭐, 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습니다. 자. 제가 주가를 바닥에서 잡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예측을 하는 것에서는 보통 잘 틀리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뭐 DNA 백신 대장주. 자, 이 DNA 백신 지금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보시면. 자, 보시면 이제 예전에 6월에도 이제 공장 DNA 백신 공장 투자 의향서 전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3월에 비닐약 첫 글로벌 삼상 뭐 이것도 있고 칼베와 코로나19 백신 5월에 나온 거죠. 백신 개발 협력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제도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치료제 백신 동심상 국내 유일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이제 한국 업체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치료제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이 이제 이상인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자, 저는 치료제보다는 백신 테마를 강하게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밀어주는 치료제는 반드시 치료제가 될수 있어요. 나라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어떤 조금 안 좋은 게 있더라도 눈 감아주고 이제 치료제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렘데시비르가 그랬죠. 미국에서 눈 감아주고 이걸로 뭐 상업화를 하려고 하는지 렘데시비르가 부작용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고 상업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밀어주는 건 피라맥스, 그리고 이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뭐 이렇게 나파모스타트, 뭐요 정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대응에 뭐 니클로마사이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밀어주는데, 백신의 DNA 백신, 젠액신의 DNA 백신이 아니고서는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에 뭐 있나요? 자, 뭐 백신이 지금 다 외국하고 연관된 것밖에 없어요. DNA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밀어주고 이 젠액신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 제약에서는. 이 제약에서 백신과 이런 지금 미생물적인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도출을 해내면서 약으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정말 좋아요. 젠액신이 우리나라에서 HLB는 판권, 리보세라닌 판권으로 인해 좋지만 이 젠액신은 자체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기술력으로만 따지면 젠액신을 능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을까 모를 정도로 젠액신은 좋습니다. 뭐 녹십자, 셀트리온스퀘어, 뭐 그런데 이제 좀 분야가 다르죠. 자, 그래서 젠액신 지금도 충분히 좋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젠액신 HLB 지금 코스닥에 대시세를 내는데 가장 중요한 기점에서 더 이상 가격이 빠지기가 힘든 부분에 와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